자, 여러분,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슝. 옛날 옛날 먼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. 첫째 돼지는 느림보 농땡이, 둘째 돼지는 뺀질뺀질이, 하지만 셋째 돼지는 성실하며 열심히 일을 했죠. 어느 날 엄마가 돼지들에게 얘기했어요. 얘들아, 너희들이 이제 다 컸으니 이제 분가해야겠구나. 가서 튼튼한 집을 지어라. 늑대 조심하고. 아이고, 힘들어. 야야야, 안 되겠다. 야, 이 큰형은 여기서 그냥 집 질래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아이고. 그러네, 한번 집을 지어볼까? 어쩌자. 아이고, 지푸라기로 하루 만에 다 졌네. 짠. 어디 한번 들어가서 자볼까? 첫째 돼지 뭐하고 있는 거야? 자, 여러분, 오늘의 요리는 돼지 바베큐. 맛있는 바베큐가 뭔지 오늘 내가 좀 보여주겠다. 자, 이제 바베큐. 그래, 어디 목을 한번 슬슬 풀고. 늑대 아저씨, 우리 집은요 벽돌집이거든요. 뭐? 당연히. 지붕, 벽, 어이구,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. 아이고, 아이고, 배야, 아이고, 배야, 아이고, 배고파. 그럼 어디 한번 목을 좀 풀고.
아이고 이거 내 엉덩이. 어휴, 걸음 하나 달려라. 그 이후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벽돌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.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차근차근 기초를 양분지게 닦으면서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. 슝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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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아이고.